그다음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갖다가 평생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. 처음에는 제가 물리과를 지원했었는데 그 뭐랄까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독수리 다방을 이렇게 이제 딱 지나가게 됐습니다. 그 당시에는 독수리 다방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. 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닐까.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자. 나는 뭐뭐한 수학자다.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본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나는 고독한 탐험가 같은 수학자입니다. 많은 분야들을 또 공부해야 됐었고. 새롭게 수학을 시작하는 젊은 후배들한테 한 말씀 조언을 해 주신다면? 가장 첫 번째 그 난관은 뭐냐면 이제 도전하지 않는 거죠. 자기가 이제 도전하는 거죠. 그러니까 도전을 하면은 확률이 생기는데 저는 도전하면 확률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. 두 번째 이제 방해되는 요인이 어떤 게 있냐면 그 문제와 연관된 대가들입니다. 권위자들이죠. 그 문제와 연관된 권위자들.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되고 권위자들의 말들은 그냥 참고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난제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.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 분야를 공부하십시오.